빨리 브레인돼요. 아, 왜 안 되지 이게? 여기 해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인데 창문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채광이 좋아요. 예, 방에서 눕어보면 예. 달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그래요. 시래기 좋죠? 예. 시래기가 비타민C가 많고 예. 잉어는 2년만 커도 60cm가 커요. 근데 이제 붕어는 한 자 정도 클락하면 30년은 커요. 그래서 사람한테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네요. 이 누구세요? 제 어머니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101살인데 살아계시고 101살? 예. 와, 야 진짜 요즘에 뭐 100세 시대 그러는데 어머님께서 101세, 연세가 101세. 지금까지 돼지고기, 닭고기도 하시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채소를 주로 즐겨 드시고 주로 된장찌개를 많이 드시고. 된장찌개요? 네. 저는 된장찌개에도 고기를 넣어서 먹거든요. 건강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50 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또한 50 너이나 다섯쯤 되면은 암이 안 오겠느냐 그런 잠재의식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식재료 하나도 허투루 드시지 않고 건강에 좋은 것 위주로 준비하려고 애쓰신다고 해요. 특별히 붕어찜은 낚시하는 재미도 있는 데다가 또 기름기 좋고 고단백 음식이라 자주 해서 드시는 요리래요. 근데 모자가 좀 독특해요. 내가 기아짱이 다 깨졌어요. 아, 기아짱이요? 시외버스를 한 20년 했어요. 손님 한차를 태워가 가는데 참외가 그불그불 가잖아요. 그래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 막 신경을 되게 쓰고 안 처박으려고 강 부근에 가면 비상 깜빡이 켜놓고 물에 내려가가 머리를 푹 담가가지고 그러면 한 8km 정도 갈 때까지는 괜찮아요. 신경을 쓰고 저녁에 가 머리를 감마 머리가 시커멓게 다 빠지는 게 아마. 20년 하고 나니까 머리 다 빠져보고 이렇잖아요. 이제 뭐 기아짱 뭐 박살 난 거지요. 기아짱이. 뭐 지금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밤샘 운전하던 그때는 진짜 한없이 고달팠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 또 이렇게 기력 보충이 좋다는 붕어찜 먹어야죠. 그럼요. 아, 잘 먹겠습니다. 예, 맛이 없더라도. 살. 맛 좋네. 야, 육질이 되게 쫀득쫀득하네요. 예예. 아, 일단 양념이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씹을수록 고소하네. 아, 잘 하시는데요 요리를. 내가 소말에 쥐잡듯이 한번 맛이 있겠지요. 이게 살은 진짜 맛있는데 얘가 뼈가 많잖아요. 그냥 잔가시가 좀 많아요 붕어가. 아유, 가을날에 먹는 이 붕어찜의 맛. 맛있어. 이 붕어 자체가 근데 되게 보양식으로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물고기 종류도 그렇고 네. 오리도 그렇고 기러기도 그렇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중풍을 예방하고 이런 면에서 이제 좋다고 이제 많이 먹죠. 붕어를 먹으면서 체할 일은 없습니다. 이게 뼈가 많아서 잘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은 또 맛과 영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음식이기도 하죠. 더구나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자연인에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푸짐하고 여유 있는 식사 한 끼가 네 그토록 간절했었다고 합니다.